안녕하십니까. 정하산입니다. 오늘도 제가 쓴시한 편을 낭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향. 정하산. 보리밥 먹기 싫어서, 나무찌개 치기 싫어서, 좀더 편하게 살수 있을까봐. 아니지, 아니야. 자식들은 찌개꾼 되지 말라고, 펜떼 잡고 살라고 떠나왔는데, 차표 끊는데 하루를 기다려도, 기차 타고 가는데 하루가 저물었어도, 애써 찾아갔던 고향인데, 지금은 3시간이면 갈 수 있는데, 갈 수가 없구나. 가지 않아지는구나. 부모님 돌아가신 지 이미 오래, 고향 지키던 친척들도 떠나가고, 얼굴들 바뀌고 낯설은 사람들, 한집 건너 한 집이 빈 집, 찾아들 곳 없는 낯선 사람은 뒷산 산소만 외로이 둘러보고 돌아오는 길. 산새도 오늘은 울지 않았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는 제 시집. 가볍고 경쾌하게 실려있는 시입니다. 감사합니다.